누구나 소리를 내고 있지만 누구나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소리. 그 웅크리고 숨어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소울닥터 심리치료사입니다. 심리치료사는 상처입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리치료사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을 찾아갈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년기 시절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리치료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에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는 다르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 의사와 똑같이 치료라는 맥락을 갖고 있는 심리치료사의 전망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사가 앞으로 되게 수요가 많아서 배출될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협회에서만도 한 달에 100명 정도가 배출되는데 그 인원들이 다 배치돼도 더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나아가시면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10년 후 전망 좋은 직업 설문에서 18위를 차지한 심리치료사는 병원이나 교육기관, 각종 복지시설, 심리치료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각 기업과 학교, 스포츠 구단에서도 심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어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게 먼저일 거고요. 그 관련 학교를 들어갔을 때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담자를 만나는 경험, 인상 경험과 같이 토대로 같이 병행한다면 조금 더 치료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리치료사가 되는 방법은 먼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학과를 전공해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심리학 자체가 워낙 깊고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심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민간 자격증도 존재합니다. 각 학회 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좀 더 세분화된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 상담자의 마음을 읽고 치료하는 이혜정 심리치료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삶을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상담이라는 분야를 만나서 그 사람이 과거와는 다른 미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거든요. 상담을 하시고 나면 일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둠 속에 갇힌 한 사람의 마음을 밝은 세상 속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심리치료사. 이혜정 대표가 미래 심리치료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도 많고 또 상담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전망은 밝다라고 보죠.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한지라 정말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직업인 것 같고요. 예, 심리치료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심리치료사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꼭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움츠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심리치료사. 사람의 마음을 읽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도전하세요.